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입니다. 원주 소망주기복지센터 강기환 씨가 서울 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만든 창립 24년 된 중견 언론인 단체로 국내외 각종 언론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로 국가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언론대상과 이달의 기자상 시상을 통해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서울 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에는 1,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 예키와 엠마 등이 참석하여 이날 행사는 1,000만 명 시청자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이었습니다.